신현준 이겼다. 신현준 갑질 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 명예훼손 유죄 확정. 신현준이 갑질 주장한 전 매니저 대법원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가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신현준 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신 씨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죠. 또 김 씨는 신현준 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신현준 씨는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신현준 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죠. 1심과 2심은 모두 김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는데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2심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신현준 씨는 과거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원함형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죠. 2심 재판부는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현준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마음 고생을 했을 신현준님의 최종 승소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역대하 19장 6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